오늘 열심히 알리는 사운드 오브텐은 알바생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마음을 더하다 캠페인 영상에서 따온 소리였고요. 알바생들은 일방적으로 인사하고 고객은 무반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먼저 인사해주고 기억해주고 칭찬 한마디 건네주면 그렇게 힘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알바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인사해 주시면 참 감사하긴 한데 아무튼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긴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면 그 인사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일 자체에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해가 안 되시나? 아무튼 힘이 됩니다. 네. 편의점이나 주유소나 커피숍이나 다양한 곳에서 열일하고 있는 분들 되면 오늘부터라도 따뜻하게 인사해 보시면 어떨까? 물론 그분들도 기계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기계적으로 하는 게 더 편하니까. 네, 그럴 때도 뭐 태도나 뭐 이런 거를 굳이 생각하기보다는 아 기계적인 게 가장 편하고 숙련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느낌으로 최댕창의 뭔 말이야?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배성재 텐 더더 퀴즈쇼 함께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남자들의 영화 히어로물 최강자 아이언맨 1편 덕후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 개그맨 정용국 씨와 프리선언에서 문자 소개를 같이 할 거니까요. 말 걸어주세요. 샵 1077번이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배성재 텐 생방송을 함께 하실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 켜주시고요.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난닝구.com,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영진사이버대학교, 노랑풍선여행사, 기초영어 해커스톡, 미래에셋태우, GS건설, 동일스위트, 피자앳당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정용욱 씨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잘 지내시죠? 아, 저희 뭐 똑같습니다. 항상. 네네. 아, 네. 건강하고. 채팅창에 용국수님 동파사가 만나시냐 걱정하신 분 있고요. 아, 가게는 괜찮았는데요. 집에서 세탁기가 네.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저도. 오, 그쵸. 배수구 얼었죠. 오! 야,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물을 어떻게 하지 하고 보고 있는데 또 냉수가 안 나오길래 온수를 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은색 옷을 잘못 넣어가지고 다 지금 회색 나가 막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옷을 다 건져서 빨래방을 갔다 왔는데 다음 날 아침에 딱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검색 창에 7위가 세탁기 열었을 때 이게 떠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뒤에를 빼가지고 네네. 이제 뜨거운 물을 녹였죠. 네네네. 아 힘들어요, 진짜. 정말. 채팅창도 코인 세탁실에 새벽 4시에 가서 돌렸다라고. 오, 그러니까 진짜 괜찮으니까요.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해가지고 밤에. 네. 녹였는데 저희 세탁기 안에 그 세탁볼 아세요? 네, 알죠. 그거 세탁볼들이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나온 물을 실수로 변기에 버리셨어요. 아이고. 변기가 막힌 거예요. 아, 그래서 변기를 갈았어요. 뜯어 고쳤어요. 완전 대형사고요. 피해가 컸습니다. 네. 아,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파가 세게 온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봤을 때 저도 세탁기 열었던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안 내려가 물이. 많이들 겪었구나. 네. 저만 겪은 줄 알았어요. 저도 주변에 그래서 창피해서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아, 저도. 검색어 10위 오를 정도면. 예, 네, 엄청. 왜냐면 저도 아파트인데 얼었으니까. 대단하죠. 네. 아, 언제나 선물이 AS센터 영업 잘 되겠네. 용국수님 가게는 잘 안 되는데. 라고 하신 분이고요. 잘 되는 게 있으면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 균형이 맞죠. 예. 아, 9789님. 내일 컬투쇼 방청 가는데 주말 게스트가 베라버니던데. 혹시 내일 녹방 하시나요? 오늘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아, 재밌었죠. 컬투쇼는 빅라디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빅 아닌가요? 아, 저희는 동시간대이긴 한데 시간대가 네. 오후 2시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문화가 다르긴 하지만 이쪽을 또 장악하는 게 또 빅라디오 있잖아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것처럼. 아, 옛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네. 거예요. 지금 패턴이 그 옛날의 별밤 느낌. 너무 껴붙이기다. 아, 별밤 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자, 어쨌든 토요일 방송이라고 하고요. 저랑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맹활약할 SBS의 제갈성렬 스피드스케이팅 해설위원 그리고 전희경 쇼트트랙 해설위원 이렇게 네. 세 사람이 나갔는데요. 제갈성렬 위원이 워낙 그 입담이 네.
좀 올드한 개그를 좋아하거든요. 네. 꽤 웃겼어요. 아, 저는 근데 이제 봤더니 새벽에 가게에서 SBS 스포츠를 틀어놓는데 네. 그 동계 영상들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지난 것들. 저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네. 성재 씨랑 재가성렬 씨 하는 게 잘 맞더라고요. 좋아요. 왜냐면 네. 그 재가성렬 의원이 이제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막 나갈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좀 눌러주고. 그러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두 종목을 맡았던 분들이 8년 만에 SBS에 귀환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였어요. 네. 스켈레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정승조님 다음 주에 소개팅 안에 롱패딩 입을까요? 코트 입을까요? 일단 잘 씻고. 아, 그게 중요하죠. 조심하시고. 그리고 일단 옷 좋은 거 입고 나가세요. 롱패딩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코트가 낫나요? 일단 뭐 메이커가 잘 보이는 거 있지. 큰 거. 메이커 보이는 걸 요즘 누가 입어요? 아니, 둘 중에 하나 고르지 않냐 굳이. 아, 네. 채팅창에 코트 입으라고 하신 분 있고 둘 다 입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추하겠다. 네. 조용 씨 오늘 점퍼 위에 패딩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박지은님, 배하, 찜질방까지 와서 이거 들으려고 이어폰 챙겨와서 황토방에서 듣고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전 초반에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네. 진짜 이렇게 한번 저희 거를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꼬박꼬박 챙겨 들어주시잖아요. 네.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거기 찜질방 하면 다 천 원 넣고 하는 그 안막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들으면 더 꿀이고요. 그렇죠. 아, 6542님, 배디 저 소개팅 했는데 솔로 탈출할 것 같아요. 배디도 힘내세요. 이거는 뭐 합의된 건가요? 본인 생각인가요? 할 것 같다라는 건 이제 네. 혼자만 김칫국 맛있는 걸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0516님, 며칠 전에 배디 이케땡에서 봤어요. 거기서 만났구나. 평창 갈색 롱패딩 입고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도대체 뭘 찾고 있던 거예요? 아, 저 그냥 심심할 네. 때 갑니다. 근데 남자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대형마트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직원들한테 안 물어봐요. 맞아요. 본인이 찾아. 제가 두리번거립니다. 네. 두세 바퀴 돌다가 정 모르겠으면 물어보죠. 평창 갈색 롱패딩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건데. 회색 롱패딩입니다. 네. 네, 아, 슬프네요. 네, 누가 혼수라고 물어봤는데 혼수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 혼자 그냥. 네, 혼자. 거. 저 그냥 이번에 살 것들이 스탠드들 좀 많이 샀고요. 스탠드 불 켜는 거 있죠. 왜냐면 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스탠드 켜놓고. 약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네. 고독한 거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스탠드 여러 개 켜놓고, 썰전 보면 재밌습니다. 그 약간 집이 정돈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광명 미어캣 배송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광명도 가고 일산도 갑니다. 아, 박민재님, 배영이 그렇게 말하는 감기사탕? 그거 어디서 구해요? 효과 좋아요? 그거 아, 뭡니까? 목캔디인데요. 네. 제가 특별히 독일에서 오. 이렇게 공수해온 목캔디가 있습니다. 다 먹었겠네? 아니요, 많아요. 많아요. 목 아플 때 얘기하세요. 아, 근데 워낙 목을 많이 쓰니까. 네. 네. 이 파바로티도 이걸 즐겨 먹었다고 하고요. 어떻게든 먹었겠지, 몇 개. 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함께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좋아하는 영화 계속 돌려보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덕후가 됩니다. 허를 찌르는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술술 풀어가는 덕질의 놀라움. 오늘도 기대를 하면서 슈퍼히어로 아이언맨 덕후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덕 퀴즈 쇼!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언맨입니다. 아, 2008년 개봉작으로 천재 무기업체 CEO 억만장자 토니 스타크가 가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다 알죠. 아이언맨. 다 네, 덕후 퀴즈인데요. 모르는 뭐. 분들이 연결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아무튼 다른 히어로들이랑 다르게 뭔가 그 성격도 좀 특이하고, 네, 좀 잘난 척하고, 네, 그런 것도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머러스하지 않나 그런 것도 좀 유머러스하고, 네, 쿨하고 힙하죠. 네, 근데 멋있어 남자가 보면. 베텐 스타일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대단한 덕후분들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임용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했던 수학 선생님 그리고 근데 산수 문제에서 떨어졌죠. 네, 굉장히 쉬운 거에서 본인이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지난주에 선물 받아간 분 없으시죠? 저희는 거의 없어요. 아, 몇 달 동안 없나요? 네, 계속 쭉 얻고 있습니다. 그냥 거 여쭤봤네요. 저는 한번 영화를 더 보고 왔는데, 네. 초반에 이제 덕후 퀴즈를 시작하면서 영화를 제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몇 시지? 저 몇 개지?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영화를 진짜 재밌게 보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영화를. 네. 배텐 스타일로 영화 감상하는 거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아, 코너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 저희 그 더덕 퀴즈쇼는 말이죠. 덕후인 분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영화, 네, 아이언맨이고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단계별로 낼 건데요. 문제를 모두 맞히시면 진정한 덕후로 인정을 하면서 선물을 드리죠. 오늘의 선물은 바로 백화점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부터 연결을 해보죠. 자, 선물이라도 사놓고 퀴즈 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 있어요. 저 인증샷 한번 올려야겠다, 진짜. 인증샷을 들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어디서 이렇게 나갑니다. 네. 예. 자, 연결된 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대전에 사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김진우 씨. 나이 어떻게 되세요? 17살입니다. 아, 예? 17 아니에요? 17이죠. 17이에요. 그러면 아. 고1인가요? 고2. 네. 고1. 고1. 아, 진우 학생. 이번에 고1로 올라가는 거네요? 네. 중학생이네요, 그럼 아직은? 아, 네. 졸업했어요? 아, 다음 주 졸업이에요. 다음 주. 목소리가, 어떻게, 지금 네. 변성기가 심하게 왔었나 보네요. 교감선생님 느낌 나는데? 아, 감기 걸렸어요, 감기. 아, 감기. 진우 학생? 네. 우리 17살답게 활기차게. 목소리를 네. 좀 풀어주세요. 아, 네. 아, 교장 선생님 같다는 얘기 오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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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아침 조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군대에 네. 적합한 목소리라고. 중대장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니, 근데, 17살이신데, 네. 저희 배텐을 잘 찾아 들으시나 봐요. 아, 네. 언제부터 듣기 시작했습니까? 중2 때,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부 좀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졸릴 때, 오늘 네. 라디오 듣다가 친구가 추천해주셔서. 추천해줘서 친구가? 이제, 네. 그렇군요. 노래방에서 왠지 가을의 전설 부를 것 같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뭐 부르나요? 진우 학생? 아, 노래방에 별로 잘 안 가서. 목소리, 요즘 노래 부르는 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요즘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보통 뭘 하고 돕니까? 게임하죠. PC방? 네. 아, 그렇군요. 축구 게임 하나요? 네? 축구 게임. 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네. 배동재 아나운서님께서 하시던 그 목소리 나오던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 그걸 좀 하다가 이제 네. 그 4 이제 새로 나온다고 네. 그거 했길래 이제 좀 이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갔다. 예, 질렸다는 얘기죠. 아니, 이제 신작이 또 나오니까요. 아, 목소리에서 다 이제 다른 거 넘어갔다. 잠깐, 17살이면 몇 년생이죠? 2002년생이요. 와! 월드컵 봤나요? 예? 기억이 잘 안 나서. 2002년생인데 월드컵 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 전에 태어난 얘기. 몇 월생이에요? 4월생이요. 아, 봤네. 예. 봤네요.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나요? 네? 어떤, 예? 죄송해요. 네. 나중엔 봤죠,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네. 아, 그 어떤 느낌이었어요? 태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다. 진짜. 제 느낌은 86 아시안 게임 느낌이니까. 네, 이쪽은 2002년 월드컵. 네. 아니 86년생도 아닌데 무슨 86 아시안 게임이에요? 그 전 감기가 네. 기억이 안 나요. 77년생이잖아요. 77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2002년생. 78 아르헨티나 월드컵이 있었죠. 저희가 최근에 접해본 청취자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오늘 아이언맨 퀴즈를 풀 건데, 진우 학생. 네. 아이언맨 좋아합니까? 네. 아이언맨의. 마블을 되게. 아, 마블 시리즈. 좋아하는 편이. 네. 다 정말 좋아하는. 아, 그래요? 지금 목소리를 많이 떨고 있는 거예요? 약간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좀 긴장돼가지고요. 긴장돼서. 네. 좋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뭐, 마블 좋아하시면은 피규어나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아, 그런 걸 살 돈이 별로 없어서. 아, 죄송해요. PC방 가서 네. 그래요, 자꾸. PC방 가고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저희 오늘 덕후 퀴즈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건 아니죠? 네. 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솔직하게 덕후 퀴즈 난이도 이렇다. 어떻습니까? 아, 그 4번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좀 한 10분 정도 넘게 보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5번은 진짜 정말 한 진짜 네. 거의 연구를 하다시피 이제 아. 봐야지 풀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네. 아시면서 도전한 이유는 뭡니까? 그냥 어디까지 해볼 수 있나 궁금해서. 그리고 아. 마블 좀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네, 이제 백화점 상권 타셔가지고 네. 피규어도 사시고 네. 좋은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문제고요. 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살짝 난이도가 쉬울 수 있습니다. 1번. 주관식 문제고요. 잘 들어보세요. 토니는 오베디아에게 아크로 원자를 뺏기고 페퍼가 장식품으로 만들어준 예전 아크로 원자를 끼우러 갔다가 쓰러집니다. 기억나시죠? 네. 네. 쓰러진 토니에게 인공지능 서비스 자비스가 아크로 원자를 건네주는데요. 이때 토니가 자비스에게 한 말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굿보이. 굿보이. 정답입니다. 네. 어렵지 않네요. 네. 네, 굿보이. 네. 솔직히 전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이 주관식이면 사실 멘탈이 네. 약간 갖추지 않았을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네. 영화 몇 번 보셨어요? 영화 한 5번 정도 넘게 본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거 이제 덕후 퀴즈 풀라고 영화 보다 보면 내용에 네. 집중하는 거 세세한 거 보게 되죠. 네. 그쵸. 저기 몇 번 나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쵸. 이런 거요. 네.
자, 좋습니다. 김진우 씨는 어떻게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그냥 의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갈 수는 없고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알아요, 저도. 성적이 어떻게 해? 지금 의대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 잘해봐라 이런 정도인가요? 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럼 부모님이 해주신 얘기인가요?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공부를 그래도 좀 적당히 하는 편이니까. 좋네요. 좋아요. 어느 동네에 사신다고 했죠? 아까 대전이라고 하셨나요? 둔산동이요. 둔산동. 알겠습니다. 모르사. 네네네. 자, 갈까요? 배텐 끊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배텐 끊어야 이제 의사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오디오 주관식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 주세요. 자, 진우 학생 잘 들어보셨죠? 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좀 음질이 안 좋긴 했는데, 인센 죽은 다음에, 네. 동굴에서. 거기까지 때. 좋아요, 좋아요.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언맨 최초 모델인 마크1을 만들고, 악당들의 소굴에서 빠져나온 토니가, 악당들의 공격을 받은 뒤에, 이 말을 하고 난 뒤, 불기둥을 공격을 하죠. 불기둥으로. 토니가 네. 공격 직전에 던진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My turn. 바로 정확하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My turn. My turn. 네, 초반에는 이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네.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첫 번째 했었을 때 발음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My turn. 공부를 잘하는 분이다 보니까. 약간 파주 영화 보는 느낌도 나고요. 네. 네. 잘하시네요. 좋네요. 자, 턴의 스펠링은? 네? 턴의 스�elling은? 왜 그래요? T-U-R-N이요. 죄송해요. 네. 네. 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이고요. 네. 아이언맨 1편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틀린 거 모두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개고요. 그 중에서 몇 개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1번, 오베디아는 자신이 만든 아이언맨 16구역에 숨겨놓았다. 아이언맨을 16구역에 숨겨놓았다. 2번, 토니와 페퍼는 파티장에서 키스를 했다. 3번, 토니의 집은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있다. 4번, 기자회견 후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주식이 56.5% 떨어졌다. 5번, 토니는 수트를 입을 때 팔부터 끼운다. 틀린 거를 모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5번입니다. 2번, 5번. 키스를 했다, 팔부터 끼운다, 요거. 자. 네. 5번은 그러면 뭐가 틀린 거죠? 5번은 발 먼저 끼우죠. 발부터 끼우고. 2번은요? 2번은 이제 하려다가 말아가지고. 말았다. 음료수를 가지러 갔죠. 자, 결과는? 네. 아직 학생이니까. 네. 2번 키스씬에 대한 건 너무 자세히 묻지 마시고. 네, 그런가요? 네. 어차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번 문제까지 별로 어려워하는 기색 없이. 감정의 변화 없이 쭉쭉 하고 왔습니다. 있어요, 지금. 자, 어떻게 시간 4번 문제 낼까요? 네. 4번 문제 빨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네. 난이도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자, 4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주관식 서술형 문제입니다. 서술형. 지금부터 영화 속의 한 장면의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장면인지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방금 들으신 이 소리 과연 어떤 장면의 소리였을까요? 그 토니 스타크가 처음에 그 형광등을 부신 다음에 네. 이제 화가 나가지고 유리창을 3개 연속 부시는 장면입니다. 자, 화가 나서 유리창을 연속 3개를 부셨다. 과연 결과는 오! 정답입니다. 야, 김진우 학생. 이제 네. 마의 5번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잠시 후 2부에서 문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오늘 그래미상을 휩쓴 브루노 마스의 24K 매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대성재 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덕 퀴즈쇼 정영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이언맨 1편 덕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덕후가 없었는데. 진우 학생 느낌이 덕후 냄새가 물씬 납니다. 김진우 학생.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변성기도 지나와서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고 감기 때문에 더 걸걸한 느낌. 네, 근데도 흔들리지 않고 쭉쭉 갖고 있습니다. 네. 연결돼 있으시죠? 네. 지금 에밀리 님이 저에게 상품권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고 네. 전체적으로 워낙 이제 중학교 졸업하시다 보니까 네.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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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품 받고 미래에 군대 가라고 하신 분도 있고. 중학교가 남녀 공학이었습니까? 아, 네. 아, 그럼 고등학교도 남녀 공학인가요? 아, 고등학교 남고예요. 잘못했네. 아, 축하드리고요. 배텐 네. 더 많이 듣겠네요. 네. 아, 본인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남녀 공학이 나은 것 같아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남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할 때는 남고가 좀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죠. 네. 네. 그럴 것 같죠. 네. 2주 만에 후회합니다. 저는 그냥 입학식 날 후회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네. 중학교 때 어때 뭐 인기가 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아,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다녀가지고. 그렇군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 같아요. 아, 네. 3년 동안 어떡하죠? 네. 군대보다 덕이네요, 남고. 네. 네. 합치면 5년이네, 네. 아유. 자, 네. 이제. 의대 꼭 가시고요. 여보세요? 네. 지금 뭐, 누구한테 들키셨어요? 아, 그건 아니고, 친구가 있어서. 여자친구인가요? 네. 친구예요, 그냥. 남자친구. 그냥, 여사친? 아니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라고. 시끄럽다고 다녀주시고, 자. 그래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옆에 사람 지나가가지고, 잠깐만요. 네. 엄마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뛰어 올라오고 계세요? 아, 지금 계단으로 올라오고.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근데? 지금 원래 그 학원에 그 뭐냐, 옆에 다 끝나가지고 지금. 아, 네. 학원 구석 쪽에 계셨구나. 네. 아, 거짓말 같다고 버벅거린다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살짝 당황했죠? 네. 당구장이라고 하신 분인데. 요즘 어린 학생은 당구장 잘 안 가주는데요. 문화가 많이 네. 바뀌었습니다. 자. 자, 가볼까요? 진우 학생. 네. 자,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고, 이제. 마지막. 그 사악하다던 5번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난이도 살짝 봤는데 예상 네. 적중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주관식 문제고요. 주관식이에요? 네, 주관식입니다. 네. 토니가 마크2를 입고 처음으로 실험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네. 기억나시죠? 네. 네. 애기 몇 명이었죠? 두 명이요. 두 명.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네. 지금 말해요? 예. 네. 아세요? 세인트 모니카 페러스 윌.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세인트 모니카 페러스 윌. 세인트 모니카 페러스 윌. 자. 보겠습니다. 세인트 모니카 페리스 휠. 정정하실 생각 있나요? 아니요. 아, 자, 보겠습니다. 자, 과연 지금 이거를 알고 계신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서슴치 바로 나왔죠. 네. 근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네. 지금 어쨌든 네 단어잖아요. 그죠? 네. 네. 한 군데가 틀렸습니다. 한 군데가 틀렸는데. 네. 아, 약간 당황해서 틀리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자, 일단 저희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검토해볼 기회를 드리겠 머릿속에서. 이 장면이 어디에 딱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뭐냐, 화면에서. 그쵸. 화면에 그, 볼 때. 네. 그 애기들이 두 명 있고. 화면에서 띄워주는, 띄워주는 거죠, 그게. 네. 화면 영상인데, 이거를 봤다. 네. 자. 이걸 누가 보나요? 이거 어떻게 봤죠? 자, 자. 시간을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명. 모니카. 세인트 모니카. 지명에 오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의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명 오류가 있다. 네. 5, 4, 3, 3, 2, 1. 세인트. 네. 모니카. 네. 베리윌. 우! 야. 자.
정답입니다. 아, 사실 그 전에 얘기하신 게 더 정확했는데. 네. 아, 세인트 모니카 페리스 휠. 이라고 네. 하셨습니다만. 정확히 말하면 산타모니카입니다. 산타모니카.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아. 너무 혼선을 드린 것 같아서 네. 이것은 네. 저희가 제작진이 지금 바깥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잘못됐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근데 정답 처리로 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장면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를? 아니, 이걸 막 보다가 네. 그 갑자기 이제 뭐 찾다가 뭐 네. 갑자기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 문제 내면 진짜 못 맞추겠다 해서 봤구나. 이제 두 개가 이제 있었는데 네. 그 한 개는 그 블랙버드 그 네. 비행기 있잖아요. 네. 얼기 전에 그거 하고 이거 하고 아. 되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영상을 중간에 정지시켜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정지시켜서 왔어요. 정지시키고 아, 지금 컨닝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영화 볼 때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그 놀이기구를 멀리서 보다가 톤이 눈에만 스카우터처럼 그쵸? 살짝 뜨는 네네네. 화면이라 살짝 뜨고 지나가잖아 그냥 예. 예. 이걸 눈여겨 봤을 리가 없는데 그 영어가 이렇게 써 있는데 예. 그리고 이거 사실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 너무 더러운 문제였는데 아 지금 저도 이게 화질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뭔지 산타 몰라. 모니카 페리스 휠인지 세인트 모니카 페리스 휠인지 모르는데 느낌상 산타 모니카가 맞겠죠? 네. 근데 네. 저희가 이거를 틀리다고 오답 처리하면 아 저희는 방송 못할 것 같아서 방송 폐지될 것 같아서 네. 채팅창에 지금 뭐 진우 의대 가겠네 뭐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하네 이거 맞고 의대 갑니까? 이 정도 실력이면 아 더더키죠 통과하면 의대 가요? 네. 네. 자 어쨌든 아 축하드립니다. 김진우님 축하드리고요. 네. 자 백화점 상품권인데 뭐 하실 겁니까 이걸로? 모르겠어요. 우선 아... 들고 있다가 나중에 뭐 쓸 때 필요한 게 있을 때 오늘 전화 연결된 아, 거를 뭐 주변에 좀 알렸어요? 아니면 혼자 이렇게 딱 하신 거예요? 지금 친구 한 명만 알아요. 아 알고 있어요. 둘이. 아 아까 지나가던 친구. 네. 그 친구가 아. 이제 약간 상품권 좀 띄워달라 그럴 수 있으니까 틀렸다 그래요. 네. 자,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 배텐 가끔 공부하시다가 들으시고 네. 나중에 의사 되실 때쯤 저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겠죠? 네. 나이가 있으니까. 네. 저랑 정영욱 씨 진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주 쪽으로 갈 수도 네. 있어요. 네. 자, 자 김진우님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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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아, 약간 뭐 찝찝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 이건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화면에 저희가 화소가 너무 낮아서 네. 산타 모니카인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 진짜 영화에서 페리스를 아시니까 네. 2시간 6분 분량에서 1초 반 정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네. 그걸 캐치해서 잡아낸 게 대단한 거죠, 진짜. 그렇죠. 와. 이 요즘 뭐 우디 앨런 영화 원더 휠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이거 어떻게 알지? 돌아다니는 관람차 네. 휠이라고 많이 붙는데 사실 페리스 휠만 맞춰도 정답으로 간주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산타모니카 지명까지 정확하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정답 처리했고 네. 아 채팅창 전혀 찝찝하지 않다고 아, 이 정도면 갖다 받쳐야 된다고 하신 분들. 그렇죠. 자, 지금 제작진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요. 지금 완전히 밖에 상주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오랜만에. 털려가지고. 아, 5번을 통과한 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벌써 나온 거죠? 2주만 아닌 것 같은데요? 지난주 아이언맨 한번 하고. 네. 아이언맨 봤을 때. 러브 액츄얼리일 때 나왔나? 그때 나왔나?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안 네, 나요. 네.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청취자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디오 주관식 문제고요.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I have a great idea, Tony, but my suit is more advanced in every way. Why don't we look into it? Hmm? 자, 토니를 따라서 고공으로 날아오른 오베디아 그 장면입니다. 강력해진 슈트를 뽐내던 오베디아에게 토니가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토니랑 오비디아가 싸우면서 올라가다가 네. 오비디아에게 토니가 한 마디 틱 던졌던 그 말. 네. 네. 하늘 위에서요. 네. 영어로 보내셔도 되고 한국어로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한국어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거의 마지막이죠 싸울 때. 그렇죠. 네. 같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다음에 오비디아는 땅으로 추락합니다. 네. 네. 뭐라고 그 했을까요? 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정도 문제가 그냥 문제인데 우리는 문제를 후벼 파니까 그게 문제죠. Imagine Dragons의 Thunder 들리죠? Thunder 듣고 오셨습니다. Imagine Dragons의 노래였고 채팅창에 이거 펀드라고 하는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펀드 사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본드냐고 하신 분들이 네, Thunder. 나름입니다. 네. Thunder. 예.
변개였습니다. 자, 저희가 청취자 퀴즈를 드렸습니다. 오베디어 아이언맨이 따라서 공중전을 펼치다가 토니가 오베디아에게 툭 던졌던 그 말은 뭐였을까? 라고 했는데, 네. 제디자양의 I love you라고. 분 있고, 네. 그 와중에? 예, 네. I love you 하신 분 있고, 여러 가지 드립들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만,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결빙 문제는 해결했나? 네. 이거였습니다. 아마 영어대에서는 ice problem 해결했냐고 어쩌고 네. 하신 거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얘기했겠죠? 네네. 네. 아이 서울 유라고 하신 분 있고요. 막 쓰는 거라네요. 비트코인 얼마냐? 하신 네. 분 있고요. 군대 가지야 있고요. 네. 그래요. 오베디아 형은 나가 있어. 자, 두유노 김치까지 질문인데. 두유노 김치? 3987님, 0005님, 5948님, 9593님, 5720님. 다섯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탁기 결빙은 해결했나? 물어보신 분이. 탈수고 해결했나? 해결했는데 변기를 싹 뜯었어요. 네, 잘못됐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Do you know 정현? 네. 자, 가볼까요? 자, 다음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다운됐나요? 예. 네.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목동 사는 기호입니다. 어? 목동 사는 기호입니다. 우리를 안다는 얘기인데? 이기호 학생이요? 네, 맞아요. 저희 정영국 씨랑 했을 때 연결됐던 분 아닌가요? 네, 저번에 1년 전쯤에 했었죠. 1년 전에요? 무슨 퀴즈였죠? 그때 아마 네. 그 인기가요였을 거예요. 아, 음악 퀴즈? 네, 음악 퀴즈였어요. 그때 뭐 탔어요? 그때 제가 좀 어그로를 좀 끌었다가 네, 어그로 끌었다가 못 타가지고 네. 못 탔어요? 못 탔어요. 아, 누군지 알겠다. 네. 아, 굉장히 잘난 척했던 학생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자친구 있다 그랬죠? 네, 깨졌어요. 깨졌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야, 언제 깨졌나요? 좀 됐어요. 좀 됐어요. 헤어진 이유가 뭐예요? 헤어진 이유가? 그냥. 네, 성격 차이? 네. 몇 학년이죠, 지금? 지금 이제 고3이요. 이제 고3, 고3 되고. 네. 아, 근데 한 번 더 연결됐었죠? 네, 쌍탄절 때. 그때도 여친이 있었나요? 아니, 그때 깨졌죠. 깨졌어요. 저희가 이미 한번 놀렸군요. 네, 한번 놀리셨어요. 한번더 놀리죠.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놀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고. 네. 그래요. 어떻게 뭐 헤어졌을 때 울었어요? 아니요, 뭐. 안 울었죠. 불안 척 하시네요. 역시 불안 척. 자, 시간이 없어서 기호학생 문제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앞에 문제 들으셨죠? 네. 자, 1번부터 4번까지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영화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자, 가보겠습니다. 1번 객관식 문제고요. 3개월간 억류되어 있다가 돌아온 토니 스타크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슈트를 만들기 위해 작업실, 2번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 3번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 4번 치즈버거 사 먹으러 햄버거 가게.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요.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갔다. 아, 제가 그전 네. 치즈버거 먹었어요. 치즈버거 먹었다고요? 그거 어떻게 하실 네. 거예요? 치즈버거요. 치즈버거로 가겠다? 4번? 네. 왜 청취한테 네. 화를 내고 그래요? 아니, 설명을. 아, 세상에 청취한테 화내는 게스트가 어딨어요? 아니, 두 개를 찍으셨는데, 2번, 4번 네. 얘기하셨어요. 어떤 이교님? 2번, 네. 4번 뭡니까? 4번이요. 4번. 왜 헷갈리셨어요? 아, 원래 그, 기자회견장 간 건 맞는데, 네. 그 전에 치즈버거를 들고 있었어요. 승창에 계속 기호에 아직도 건방지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네, 틀리면은 건방지면 저희 쾌감이 두 배가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자, 2번 갈까요? 좀 더 가다 떨어져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이번엔 오디오 주관식 문제고요. 다음에 장면의 소리를 잘 듣고 무슨 내용인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 보시죠. You need me to do anything else? Keep the skies clear. (웃음) 자,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어떤 장면인가요? 그 쓰러져 있던 토니를 로드 중령이 네. 구해주고 네. 거기서 이제 토니 스타크가 네. 오베디아 때려 죽이려고 자. 이제 날아가는 장면이죠. 잠깐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토니가 마크2를 입고 날아간 후
홀로 남은 로드는 마크호트의 수트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을지 영어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네. 그러니까 토니가 날아가고 혼자 남은 로드가 딱 보면서 수트를 네. 보면서 수트를 은색 수트를 보면서 네. 뭐라고 했죠? 대사가 뭘까요? Next time. 뒤에 뭐 하나 있는데? 뒤에 뭐 하나 더 있다고요? 뒤에 네. 뭐 하나 더 있어요. 완전한 문장을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뭐라 그랬죠? Next time. 그 뒤에. 긴장했는데 지금 긴장했어. 저희 분량 안 나오거든요. 네. 네, 자, 잠깐만요. 네, 많이 자, 긴장했는데 지금. 저희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완벽한 문장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문장 아닌데. 책창에 네. I love you에서 보고 있고요. 네. 자, 5, 4, 3. 단어 하나. 2. 1. Next time later. 잠깐만.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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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펠링 어떻게 되죠? L-A-T-E-R. L A A T T E E R 네. 네.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영어 애칭 네. 뭐라고 불렀습니까? 애칭 같은 거 없었어요. 애칭 없었다. 그거 저희가 힌트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힌트를 드리는 거라고. 달링? 달링. 달링? 달링? 넥스트 타임 달링 하시겠습니까? 잠깐만. 이거 안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나 떨어졌어. 넥스트 타임 달링. 네, 여자친구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남자들이 허니? 넥스트 타임 허니. 허니 비슷비슷해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잠깐만. 허니로 하실래요? 잠깐만요. 자, 허니 나왔고 달링 나왔고. 3초 드립니다, 정말. 3. 네. 가장 간단한 표현인데. 2. 1. 하나 고르세요. 넥스트 타임. 넥스트 타임. 네. 자. 잠깐만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음악이 끝났어요. 네. 자. 자, 공정성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시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3초 안엔 끊어버리겠습니다. 네, 여자친구. 네. 뭐 같다. 이렇게. 넥스트 타임. 귀여운 우리 뭐뭐 하잖아요. 귀여운 우리 뭐뭐. 네? 귀여운 우리 뭐뭐. 이렇게 영어로. 자. 세상에 넥스트 타임.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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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 타임 논산이라고 했는데요. 넥스트 타임 뭐라고요?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 힘들어. 정말. 진짜. 2번 문제라 세모 치고 넘어갑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 공개해서 3번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빨리 3번 문제 내주세요. 빨리 가죠. 기학생. 네. 잘해주세요. 네. 빨리 가요. 빨리, 빨리. 네. 빨리. 자, 3번. 오디오 객관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요, 저희가. 그렇죠. 다음의 장면에 소리를 잘 듣고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문제 드리겠습니다. So the technology actually doesn't exist. So it's the technology. William, here is the technology. I've asked you to simply make it smaller. Okay, sir,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but honestly, it's impossible. Tony Stark was able to build this in a cave with a box of scraps! 자, 오베디아가 수트를 만드는 박사에게 윽박을 지르자 이 윌리엄 박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중간식입니다. But I'm not Tony Stark. I'm not Tony Stark. 네. 번역하면 뭐죠? 나는 네. 제가 토니 스타크는 아니잖아요. 토니 스타크 아니다. 어우. 괜히 살려줘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빨리 5번 문제 합시다. 4번 문제 합시다. 네, 집중해. 네, 흥분하지 마세요. 이 학생 지금 방송 네. 생방 시간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어요. 자, 베이비 죄송합니다. 때문에. 베이비에서 한 2분 잡아먹었어. 네. 자, 빨리. 4번 문제입니다. 4번은 관찰력에 관한 OX 문제가 되겠습니다. 총 3개고요. 이거를 OX 하나씩 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니가 로드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사진이 뜨는데요. 핸드폰에 네. 뜨는 사진의 설명으로 맞으면 O, 틀리면 X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1번. 토니의 사진은 전신 사진이다. X. 2번. 사진 속에 토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O. 3번. 사진 속에 토니는 모자를 쓰고 있다. X. 바로 5번. 네, 바로 5번 가자. 네, 바로 5번. 자, 5번. 마지막 문제는 이제 더럽기로 유명한 오디오 순서 배열입니다. 빨리 아, 지금부터 네, 펜을 준비하시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네 가지의 전투 장면의 소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먼저 나온 시간 순서대로 전투 장면 소리를 배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들어보시죠.
자, 계속해서 2번입니다. 길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아, 저희 3배속으로 드린 거 아니고요. 그리고 네. 리얼타임으로 네.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자, 드렸습니다. 순서대로 배열해 주세요. 전투장면 선생님. 1, 2, 3, 4인 것 같은데? 네? 네? 1, 2, 3, 4 아니에요? 1, 2, 3, 4? 네. 1, 2, 3, 4! 자, 이게 학생 다음에 또 뵐게요. 아, 감동도 없네요. 광고 듣겠습니다. 어, 광고 잘릴 뻔했네요. 광고 네. 잘리면 진짜 큰 방송사고입니다. 아, 채팅창에 광고 지금 2배속으로 돌린 거 아니냐고 하시면 정상 플레이했고요. 네. 아, 저희가 스피드 퀴즈처럼 5번 문제를 내서 아, 뒤에는 너무 빨리 끝냈어 지금. 이 학생한테 미안하네요 좀. 네. 예, 이럴 거면 2번 문제에서 왜 살려줬냐라고 하시면 아, 2번에 틀리면 어떻게 해 우리 분량이. 자, 너무 사적인 방송. 아, 기호야 만나서 더러웠고 다시는 함께하지 말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기호야 논산길만 걷자. 아, 기호야 넥스트 타임 베이비. 네. 아, 정말 잘했어요. 죄송하고요. 교학생이랑 연결되는데 항상 유쾌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짜고 연기한 거 아니냐고. 아, 아니고요. 근데 진짜 잘해줬어요. 네. 1, 2, 3, 4가 아니라 정답은 4, 3, 2였습니다. 반대로. 네, 4, 3, 2. 아, 아까웠어. 네. 아, 조용 씨 함께 해서 즐거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꽉 채워서 방송할 줄 몰랐네요. 그러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